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현상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는 마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 그거를 생명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리는 생명적인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를 무슨 파로 만들어요? 알파파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 에너지는 어떤 수를 써서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꺼버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생명 에너지가 아닌 생명 에너지를 막는, 그래서 생기를 막히게 해서 유전자를 꺼버리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가 아닌 무슨 기라 그랬어요? 사기 또는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살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기, 생기와 또는 생명적인 영적 에너지와 나를 죽이려는 사망적인 영적 에너지, 두 영적 에너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베타파입니다. 즉, 나쁜 사기를 주는 그 나쁜 영적 에너지. 나쁜 영적 에너지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에너지예요? 거짓 에너지. 나를 어떻게 속이는, 진선미의 진실이 아니에요. 그 진실의 반대는 거짓. 거짓으로 나를 속이면 내가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배신을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 죽을 맛 아니에요?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짓, 진실의 반대,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야. 악해.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 속상해요, 안 상해요? 예. 유전자 다 꺼져요. 그 다음에 진의 반대는 거짓, 선의 반대는 악, 그 다음에 아름다움,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정말 더럽고 안했고 꿈에 시끄럽고 그러면 유쾌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진선미가 합해진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 반대편 에너지는 거짓, 악, 그 다음에 더러움, 그 다음에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와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유전자 다 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 너무 괴로워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몸을 던져서 자살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에너지, 나를 정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래서 이 나를 죽이는 에너지, 사망 에너지, 살기 또는 사기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습니다. 사로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벗어날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을 안 해도 어떻게? 나를 꽉 조여요. 그러나 진선미 사랑 에너지는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나의 무엇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기다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에너지가 이 거짓 에너지, 악의 에너지, 이게 정말 더러움의 에너지구나. 이것은 사랑의 반대쪽 에너지구나. 나는 지금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아, 내가 나를 죽이는 선택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선택. 아, 어디로, 어느 쪽으로 선택을 옮기자, 바꾸자? 진선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증오심은 용서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랑 쪽으로 내가 바꾸려고 할 때, 그쪽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 드디어 그쪽 영적 에너지는 나로 하여금 어디에서 끌어내줘요? 그 악한, 예, 사망의 영적 에너지로부터 나를 어떻게, 나를 해방시켜줍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뭐예요? 자유. 그게 더 이상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나를 어디로 구원하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자꾸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상벌의 개념으로 권선징악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회복해서 살아나는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확고한 선택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왜 우리는 정말 우습지 않아도 웃는 연습이라도 해야 된다. 박수 칠 생각이 없어도 일단 박수를 어떻게 쳐놓고 봐야 된다. 예, 네. 정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정말 즐겁게 한번 그럴 마음은 여기는 아직도 없어도, 아직도 내 마음 속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탈피하고 싶다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 그 선택 의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 같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피하고 그렇게 선택을 피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선택을 피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로부터 내가 탈피하겠다라는 그게 그 의지가 안 나타나는. 그럴 때 참 답답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지지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른다. 혹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른다. 또는 초인간적 현상이라고 부른다. 초자연적, 초인간적 현상이면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 에너지도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는 뭐예요? 중력. 그렇죠? 중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공중에 붕 뜬다면 그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나죠?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의 또 다른 종류인 중력도 지배할 수 있어요. 중력을 지배해야 어떻게 돼요? 몸이 공중에 뜨죠. 이런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은 특히 인도 이런 데 가면, 뭐 티벳 이런 데 가면 흔히 보는 현상이에요. 뭐 한국서도 여러분 계룡산이나 이렇게 도 닦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도를 아주 깊이 닦은 사람들은 명상 자세로 이렇게 해서 공중에 몸이 쫙 떠요. 그거를 공중 부상이라 부상 현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evit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다 흔히 보는 현상이에요. 특히 예? 예? 사람 공중에 뜬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이제 계룡산에 한번 가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아리조나주에 세도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는 이런 영적 에너지가 강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영적 에너지가 강한 곳으로 소문난 지역이 어디냐면 그 미국 아리조나주 세도나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의 그 빅 아일랜드. 이제 그런데 특히 그 세도나에 저도 가봤는데, 가보면 온 세계에서 그런 영적 에너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공중에 뜨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몸이 공중에 뜨는 거를 그래서 이제 몸이 공중에 일단 떴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선적 인간이에요. 초인적 인간이지. 그래서 초인적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그 초인적 인간을 도사라고 불러요. 도사라고 불러.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몸이 공중에 뜬다는 것은 무슨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작용하면 나는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물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한국에 이쁘장하게 생긴 청년이에요. 이제 한 40이 됐겠나? 마술사 있어요.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모양인데, 그 마술사가 그 SBS에 나와서, SBS에서 그 프로그램 있죠? 예? 네? 예. 거기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무대에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 파이버글래스 이런 걸로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탱크, 그 물이 찰랑찰랑 하는 데는 거기에 건너갔어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귀신 고칼로리시라. 예. 이 세상은 귀신 고칼로리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귀신 고칼로리시는 많아요. 생년월일만 갖다 대면 다 알아요. 다 안 되니까요. 생년월일만 갖다 대면, 너는 이혼했구나. 그래서 뭐 과거사에 대해서는 정말 다 맞아. 뭐 부모가 어땠고 뭐 어땠고 다 맞아. 뭐 학교에서는 중퇴했고 뭐. 다 알아맞혀요. 그 어떻게 알아맞혀요, 여러분? 그 알아맞출 수 없잖아요. 생일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이 세상은 희한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아주 아주 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자,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요? 그 점쟁이들, 그 무당들,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들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알아요? 쫙 보고 보면 생각이 어떻게 쫙 떠올라요. 네. 그러면 맞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레비테이션 공중 부상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마술사도 있고, 초보들은 물 위를 못 걸어가요. 그 왜 그럴까? 얼마만큼의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마술에 헌신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요. 네. 여러분. 진짜로 무리로 그럴 만큼 이 중력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술사가 있다면, 그런 마술사 있어요. 그런 마술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중을 날아갑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그렇죠? 공중에 뜨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날아간다고요. 제가 92.9%는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을 하는 것들은 다 초보들이에요. 그건 완전히. 마술사가 한강을 건너갔다. 제가 믿겠습니다. 스티비에서 유리 봤다는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술사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서 건너가요. 그 사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동영상. 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준비했어요. 네. 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줄 메고 날아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네? 배우들 줄 타고 다 내려다니잖아요. 영화 배우들. 예, 예. 예. 막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차원이. 예.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에 대하여,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경 보면 예수님이 물을 걸어낸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 그래요. 그 이제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야, 그러시네. 가다 보니까 파도가 큰 게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는 안 빠져요. 왜?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가 베드로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지배해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도 물이 걷고 몸이 물에 몸이 공중에 뜨고 하는 거는요 사망의 영적 에너지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건 아프리카의 주술사입니다. 주술사들도 영적 영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받고 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로 독일의 방송국 팀이 와서 이 주술사가 공중에 뜬다 그래서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자,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자,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맨들이 찍고 있어요. 아, 공중에 뜹니다.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야, 카메라맨들 왔다 갔다 합니다.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희한하죠, 그렇죠?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 결국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 몸이 공중에 뜨는 게 낫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내가 미운 사람은 계속 밉고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즉 뭐 받을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있구나. 그 사랑의 영, 그 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용서가 돼. 네, 용서가 돼. 그럴 때, 그 나를 그렇게 죽이고 있던 증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게 이제 사랑의 영이죠. 그렇죠?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진선미가 합한 그런 존재를 우리가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는 용서가 돼. 네. 이제, 나는 용서의, 증오심에, 분노의 노예로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맨날 증오하는 거죠. 미워하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해방돼.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인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환자인데 유방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참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가고, 일도 잘하고, 생활 능력이 좋은데, 남편이 어리버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일은 누가 해야 돼? 그런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 참 나중에 속상해요. 왜?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인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은 뭐를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속상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뭐 이러고 살다 보니 어떻게 유전자가 자꾸 꺼져가지고 이제 암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자꾸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왔어.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이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건강식하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 났어요. 난데 또 남편이 또 미운 거야. 암이 났고 나니까. 그래서 또 왔어요, 뉴스타트. 또 왔는데, 그때는 현대의학적으로 거의 희망이 없는, 완전 말기에,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 못 하겠다. 그래서 뉴스타트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죽자고 기도를 해라. 정말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해서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탁 터져서 화가 나고 부부싸움을 팍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요? 꼴도 보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목소리도 듣기 싫고, 벗어놓은 신발도 보기 싫어. 신발이 있으면 그거 팍 밟아주고 싶어. 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발만 봐도 이뻤는데. 그럴 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악령. 그 사망의 영. 그 진선미 반대편의 영. 증오와 분노의 영에 내가 사로잡혔어. 지금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다 하면요. 아, 이뻐 보여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 야, 이게 영적 에너지란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고 그분에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외출을 하게 됐어. 근데 여자는 항상 빠리빠리 하니까,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저 어디 차 타고 같이 간다 그러면 저는 차에 앉아 한참 기다려야 돼요. 뭐냐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렇게 방에서 나와 가지고 반드시 주방을 또 들러서 들여다보고 뭐가 뭐 잘 굴러가는지 보고 또 뭐 이래 가서 또 사무실을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면 10분 15분은 금방 나간다 그러고 그런다고요. 금방.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보면 아직도 거울 앞에서 그러고 있고. 미치는 거죠. 옛날엔 그런 게 막 신경질이 성질도 급하고 이 짜증 잘 내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막 살 수가 있어야지. 죽을 지경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이러다 이 여자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 아시겠죠? 이거는 해야 되니까. 저는 남자 형제, 우리 남동생하고 둘이서만 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남자 같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 결단력이 탁탁 있고, 뭐,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분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여자들이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 아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 미치겠더라고요. 아시겠죠? 왜? 이제, 그래서 딸을, 이제 둘을 낳았는데, 연년생으로.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들은 아직 못 낳고, 그때. 근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스쿨버스가 오거든요. 학교 버스가. 버스가 와서, 몇 시까지 거기 버스 정류장에 가야 돼. 그런데 이것들은,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것들이 밥 먹으러를 안 내려오는 거야. 지금 밥을 먹어야 스쿨버스를 타는데. 그, 빨리 와, 빨리 내려와. 하도 안 내려서 가보면. 이러고 있다, 이러고. 아, 그때 제가, 아, 여자란 게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못하라고 하면 안 할 수가 뭐요? 없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한다고 밥 못 먹고 학교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남자로서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이거는 별 필요 없어, 우리는. 뭐가 필요해?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 그런 인간 둘이가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요, 이게. 네? 네? 서로서로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아하. 여성으로서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구나. 내가 남자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자처럼 되라? 돼요, 안 돼요? 못 돼.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정말,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오케이. 또 넣는구나. 그게 정상이지. 그러고 사니까, 아, 참 편해. 예. 네.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예, 예, 예. 하여튼, 밖에 나가면, 여러분, 여보, 고만지지 마, 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손 안 씻은 손으로 코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 그 저는 코 만지지 말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손 씻었어? 뭐? 그 옛날에 막 그런 잔소리 들 때마다 속에서 신경질이 막 올라왔는데 이제는 여보, 손 씻었어? 손 씻었다, 당신? 씻을게. 그 말 잘 듣고 사니까 편해요. 여기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얘기를 돌아가서, 그 여자가 먼저 나와서 차를 타고 있는데 남자가 꿈을 대는 거야. 그만 미워 죽겠더래요. 그래서 아 이때다. 박사님 시킨 대로. 그래서 다 남편이 이뻐 보이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남편이 와서, 여보, 미안해. 그러고 이제 탔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가. 그런 거를 씌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네가 어떻게 저 여자한테, 헷가닥 했냐? 헷가닥이야. 씌었어. 갑자기. 그게 영적 에너지에 우리 인간은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싶다. 그래야만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평화. 그래야만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왜? 그것이 알파파거든. 그래야만 내 생체 전자파가 그런 사랑으로만 알파파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 안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명령처럼 보이는 거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뭐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그 약자가 무슨 약자게?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한 약속을 옛날 약속, 구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해 주시는 새로운 약속, 그거를 신약이라 그래요. 그 성경은 약속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630 몇 가지야. 그거를 630 몇 가지의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율법을 딱 모아서 10개 종목으로 요약한 거를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 그래요. 명 그러면 그건 뭐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디다 기록해 줬어요? 돌판에 기록해 줬어요. 다른 율법들은 다 종이에 기록했는데 그 열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줬어. 자, 그 돌판을 무슨 돌판? 그래서 돌판 그러면 그건 십계명입니다. 즉 돌판들, 즉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요? 언약의 돌판. 박수. 명령과 약속은 성경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뭐가 같으냐면, 너는 아주 불쌍한 고아가 있어. 근데 이 상구 박사가 그 고아를 만나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양자로 삼기로 결심했어. 그 고아는 나를 양부로 만들 수 없죠. 그렇죠? 나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고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뉴스타트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너는 의사가 되라. 내가 양자로 삼을 거니까. 내가 너를, 너는 내 양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예요? 의사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 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학비 다 돼서 의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명령형 약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약속은 약속형 약속보다 더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나는 의사가 돼야 돼. 응?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의사로 만들고 말겠어. 라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임. 그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면서 동시에 약속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맹세라고 그래요. 내가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양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서 너 의사 하고 싶지? 의사가 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그걸 모르고 그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면서 전부가 다 명령이 명령으로 써놨어요. 다 명령. 예, 저희들 다 알아서 이러고 있는 이게 이래서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명령과 약속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결과가 지금 이 기독교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전자를 읽어보면요, 유전자도 다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왜? 유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런데 T세포 를 꺼내가지고 유전자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무슨 유전자가 있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문장이에요. 글자예요. 그거를 재해석하면 그 유전자라는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놓은 거예요? 네가 암에 걸렸을 경우 나는 너의 암을 낫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그 암세포 죽인. 그래서 유전자가 2만 몇천 가지가 있지만 그게 다 약속이에요. 나는 엔돌핀을 생산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 네가 우울증에 걸린다면 내가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를 켜서 너를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치유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2만 몇천 개의 유전자가 다 그 약속이야. 그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네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겠다. 예.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일 때, 그 약속을 다 보면, 그거는 2만 몇천 가지 약속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나는, 왜 암 걸리면 내가 낫게 해준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 염색체가 몇 개를 그렸죠? 23개.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크고, 2번 키가 조금 작고, 3번 쑥 작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유전자 키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7번 염색체, 요 꼭대기에 있는 요 유전자에서는, 너희들이, 속상하고 아무거나 뭐 삼겹살 막 처먹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세포를 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면 종양 억제라는 말은 뭐예요? 세포가 괴로워서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래도 변질되지 뭐예요?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갈수록 가능한 한 너희들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 안 돼서 또 암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 T세포에 깔아놓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너희의 암세포들을 다 죽여서 치유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 지도 전체를 읽어보고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요.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들은 뭘 받아야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이 생기니까.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뭐 받기 위하여? 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구나를 배우고 깨우쳐 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생기를 받아서 참 새로운 변화가 온다 이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자세히 깊이 사랑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무슨 이 교리적 학문적 관점에서만 보고 사랑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한절 한절을 그 사랑의 관점으로서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뭐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별 가치 없는 얘기가 될 줄은 몰라도 그래도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학문이 있다면 사랑을 연구하는 학문이 그래서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사랑을 연구해야 돼. 왜? 신이 뭐니까? 신이 사랑인데 왜 사랑 빼놓고 신을 공부하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 몸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뭐를 기록해 놨습니까?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에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뭐 덩어리게? 사람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입니다. 이 글자를 무슨 글자? 염기서예요. 자, 그렇죠. 이 글자를 다 읽어보면 전부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무슨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기 덩어리 맞죠, 뭐. 근데 인간을 고기 덩어리라고 부르는 것은 책을 보고 뭐 덩어리로 부른 것 똑같아요. 종이 덩어리. 무식한 사람이야. 책은 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예요.
책을 글자 덩어리라 그래도 무식해. 그 글자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뜻이죠, 뜻. 그래서 책은 종이 덩어리이기도 하고 글자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책은 뜻 덩어리야. 우리도 글자 덩어리인데 알고 보면 뜻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뜻은 사랑이야.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랑 덩어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와, 놀랍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나. 저는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그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편지라. 너희는 뜻덩어리야. 그렇죠. 그 당시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각은 저 아무도 할 수 없던 그 시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받아들였으니 너희는 뭐예요? 우리가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리고 유전자가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가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변해가는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가 됐다? 편지, 글자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알고 보면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쓴 하나님의 편지들이야. 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옛 계명 그 십계명을 이제는 십자가 후에는 무슨 계명? 새 계명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이제 새 계명을 또 새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그 계명은 언약이니까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보면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다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치 오차도 없어.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인 이방인 너희들은 우리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유전자 지도 보면 하나님의 편지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랑한다. 여러분은 드디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되시려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었습니다. 네, 와, 네, 할렐루야. 네, 예. 본인 위해 쓴 게 아니고, 예. 예. 신비가 뭔가 했더니 마음심자예요. 예. 자, 돌 그래서 옛날에는 돌에 써서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의 몸에 육은 몸입니다. 몸에 있는 마음의 비
재밌는 말이에요.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예,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재밌어요. 예. Fleshy tablets, tables of the heart. 즉, heart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비, stone, 돌이 아니죠, 이제.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 몸에, 몸은 뭐예요? 세포예요. 그렇죠? 세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서 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전자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세포 속에 있는, 여기 flesh라는,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판입니다. 테이블은 판이고, 무엇의 판이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판. 이 바로 세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아, 성령이 들어와서 그 글자, 유전자 글자를 바꿔주면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딱 맞죠. 뉴 스타트 일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은 사실 이 그림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entific America라는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요 이제 사람이고 요 뭐예요? 유전자야. 그리고 이 유전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제 성령, 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뱀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악령의 상징이에요. 누구를 선택할래?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변한다. 크,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의학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왜 유전자 자체가 글자니까. 글자란 것은 누군가가 고안한 거니까. 유전자를 고안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